위생 불량 논란을 일으킨 순대를 납품받아서 팔아온 이마트와 GS리테일 등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이마트와 GS25 등이 환불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진성푸드는 이마트와 GS리테일 등 14개 식품 유통 전문 판매 업체에 이 순대를 납품했는데요. 이마트는 언론 보도가 된 후 즉각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마트나 노브랜드 매장에 구매 영수증이나 실물 상품을 가져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설령 포장을 뜯은 상태라고 해도 환불을 해주겠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입니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을 통해 이 순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판매 중지 후 제품을 수거했고 영수증과 제품을 가지고 가면 환불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순대를 썼던 분식 브랜드도 해명에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은 분식 브랜드 스쿨푸드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스쿨푸드는 2018년 5월에 진성푸드와의 거래가 이미 종료돼서 납품받지 않고 있고 현재는 해썹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의 순대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 회사 진성푸드가 만든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늘부터 내년 11월 1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이 제품은 대형마트 등 14개 유통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